전국 탑텐 가요쇼 김병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물 맑고 좋은 곳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사람의 유전자 중에요 바이오필리아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연을 좋아하는 그 본능에 가까운 그런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바로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장수가 우리 바이오필리아를 정말 자극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산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아주 맑은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영텐의 젊은 에너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텐 어서 오십시오. 우리들은 영텐입니다. 저는 MC입니다. 난 영텐 아니야. 반갑습니다. 영텐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 영텐들도 이제 바빠져서 그동안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었었거든. 근데 맞아. 오늘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네. 드디어 야, 정말 영텐이 경산하네. 드디어 영텐이 열텐이 됐습니다. 열텐이. 아니 정말 아니에요. 연습해왔네. 연습해왔어. 장수하고도 이제 우리 의암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의암에 여기 오니까 참 좋죠. 네. 의암 공원인데 곳곳에 전경이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산자락을 배경으로 해서 나무와 이 호수가 이렇게 어우러지고 또 논기의 산항도 보이고 참 아주 평화롭고 아늑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우리 영텐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버스킹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맨 먼저 혜수 씨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인피역에서 시작했었죠. 네, 제가 합류했을 때가 딱 인피역 버스킹을 시작할 때였어요. 시작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버스킹 장소가 있다면 우리 마이지는 어디를 꼽겠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임실. 네, 임실에서 했었던 날 정말 잊을 수가 없이 막 귀신머리도. 친구들이 됐고 바람에 날려서, 네. 바람에 날려서. 막 머리도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이산. 마이산. 아 마이산도. 마이산. 마이산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최윤 씨는 옆에 태호가 네. 그 우리 겨울에 했던 곳이 어디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 장소 위치가 우리 글램핑장에서 예. 그 겨울에 네. 그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도 그렇죠. 구워 먹었다. 맞아요. 네. 거기가 대한민국 전라북 또 완주라고 하는 해순의 외할머니 댁 옆에 네 완주 해순의 외할머니 댁 옆에 해순이 거기예요. 네 거기입니다. 아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쭉 전북 일대의 아름다운 곳을 돌면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또 좋다고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벌써 장수에서 이제 두 번째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네. 올 때마다 좀 느낌이 새롭지 않아요? 네, 점점 올 때마다 그렇지? 너무 멋있는 장소가 보여져가지고요. 벌써 우리 도진군은 장수에 관해서 박사가 됐다는 네. 토마토, 오미자, 한우, 그리고 사과! 사과. 역시 참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더대에서 요새 말까지 이렇게 승마까지 이렇게 체험하는 도시로 또 좋은 경주마도 길러내고 하는 곳이 이 장수가 됐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장수하면은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과 형상으로 뭐 사과 체육관도 있고 그렇죠? 뭐 사과 조형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과 즙을 여러분께 하나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즙 대령이요. 맨날 맛있는 걸 주시네. 그냥 저 맨날 장수에서 그냥 그럼. 촬영하고 싶네요. 와. 이거 먹으면 젊어지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항상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수 농민들의 그 땀방울 어린 손으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글자로 말하기 어때? 다섯 글자 좋죠? 내가 이 맛을요? 맛을 표현한 이 중에서 1등을 우리 투표로 골라서 이따 한 박스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진 어때 사과 맛? 이게 장수지. 이게 장수지. 장수하세요 언니. 달라. 예. 이거 소금 테스트. 예, 그럼 승민 준비. 어때 사과 맛? 지붕 위 사과.
예. 지붕에서 올라가니 나보다 보일까요? 실패. 어디서 이게 있던 사과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과가 지붕에 떨어져 그래? 실패. 자기 신곡 홍보. 자기 신곡. 이제. 다음. 설마 하지 마세요. 삼삼삼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채윤. 채윤. 그렇다. 이거 꿀탔어? 이거 꿀탔어? 어. 이거 꿀탔어. 달다 이거지? 네. 자 태욱이. 아 이게 사과. 뭐야? 채윤이 누나 신곡 공부하고 있어? 야, 땡큐 공부해. 땡큐. 아, 좋다, 좋다, 좋다. 미쳤다. 난 분명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땡큐 사과만 할 줄 알았더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끝. 다음은 혜연에게 하나, 둘, 셋. 어때? 사과맛? 사과 왔다야. 사과 왔다. 오, 저 괜찮아. 사과맛 났어. 저 괜찮았던 것 같아. 사과맛. 자, 이거 도전에게 묻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둘, 셋. 오케이 사과? 네, 오케이 사과. 그냥 오케이 사과만 할 줄 알았어. 아. 네 글자 아니야, 네 글자. 오케이 사과. 오케이 사과. 오케이 사과. 사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이제 또 가겠어. 샤르르 녹아. 샤르르 녹아. 샤르르 녹아. 아, 야 다. 자기 본인은 태어나자고 정신없. 다들 갈수록 아니, 이게 뒤로 조여오는 마음. 아니 근데 샤르르 사과보다 샤르르 녹아. 그거는 정말 설마 좋았어요. 호밤의 사과. 다음은 중현에게 묻는다. 자, 중현에게 어때 사과만? 토요일 사과. 실패. 나는. 자기가 자기 실패를 하는 자기가 토하는 줄 알았어. 저는 횟수가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횟수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횟수가 뭐가 있는 거 같아 지금. 네,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린 건데 오늘은 진짜 없어요 뭐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아, 가보자고. 네. 그래도 기대할 거예요. 아, 그럼에도 하나, 불구하고 하나 둘 셋. 어때 사과맛? 명불 허전맛. 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준비했네. 준비했어. 논예님 같았어. 네, 논예 느낌으로 해봤어요. 강했어. 명불 허전맛. 나는 의연한. 의연한. 성훈이 형 죽을 맛이에요. 끝으로 이제 네. 자, 여러분들 너무 생각이 많아. 성훈에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네. 네. 자 성훈에게 묻는다. 사과는 어때 사과맛? 사과는 장수. 아, 나 다시 할래. 삼삼삼 사과 이런 거. 지금까지 세 사람이 후보인 것 같아. 네. 샤르르 노가 민주 그다음에 혜연. 네. 왔다. 아 사과 왔다야. 사과 왔다야. 또 명불 허전맛. 해수 한번 다시. 명불 허전맛. 박수. 박수 호. 좋아요. 다음은 샤르르. 녹아. 박수. 지금까지는 선배님 박하다 박해 해줄 때 진짜 박하다. 그래도 왔다야 한번 들어보고. 아 그럼 저도 바꿔도 될까요? 몰라. 결승이니까 딱 걸로. 오케이. 바꿔도 오케이. 아니다 진짜. 둘 셋. 사과 좋다. 그래도 왔다야 낫을 것 같아. 아니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겠어요. 장수 사과즙을 잘못 먹으면 다 남자 목소리로 변성된다 나올 것만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때 사과맛 다섯 글자 응답 오늘 1등은 해수. 앵콜 명바 잠깐만 명불 허전맛.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장수 사과. 이 장수 사과즙을 먹고 우리 더 목소리를 좋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토요일 아침 계속해서 정겨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